안녕하세요. 네, 지금 분봉상 내검 중에 일벌하고 신왕하고 같이 산란하는 통이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의 대처 방법을 말씀을 드려보고자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네, 지금 보시는 소비는 일벌이 산란하는 교비죠. 완전히 비속어 한번 쓰겠습니다. 완전 개판인데요. 지금 여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왕대에 달아줄 때는 일벌 산란이 안 나갔었어요. 그리고 왕대를 달아주고 신왕이 깨어난 다음에 바로 그 일벌 산란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신왕이 교미까지 성공을 해서 지금은 산란을 하고 있습니다. 신왕도. 네, 이 소비는 얼른 넣겠습니다. 지금 도봉이 붙을 수 있으니까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놨는데, 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신왕을. 네, 왕이 여기 있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신왕은 교미까지 성공을 해서 지금 산란을 할수 있는 신왕입니다. 저도 이제 2년 차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서 좀 황당한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신왕하고 일벌이 같이 산란할 경우에는 그냥 놔둬도 상관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확실하게 뭐 대답을 못 드리겠는 게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 통해서 이제 왕을 빼서, 신왕, 이제 원군에 있는 국왕을, 교체를 해주던가, 아니면, 분봉을 내서, 이 신왕을 유입을 시켜주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해보려고 하는 방법은 그냥 저도 괜찮다면 판두 장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냥 두게 되면 일벌이 지금 산란을 해버렸기 때문에 신왕이 지금 산란할 공간도 없고요. 이 소비에 나중에 산란을 한다 해도 숯벌 산란밖에 안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동 들어갈 때 세력이 약해서 지장이 있을 거고, 그래서 봉판을 원군에서 두 장과 맞교환 해주고요. 이 소비는 일단 원군에 넣어놓고 상황 봐서 폐기를 하던가 하겠습니다. 네, 지금 봉판을 빼왔고요. 봉판을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대처 방법을 해봤는데요. 저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이렇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확실한 답을 못 드려서 일단 죄송하고요. 난 추후에 이 통에 대해서는 과연 이 통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왕이 잘 적응할지, 집을 나갈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더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용기이자 희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